GT분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매아신녀가 이렇게 점사를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. 같은 띠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. 보면은 이분들이 좀 융통성은 조금 딸려, 남들보다. 융통성은. 벌써 답을 줬는데도 융통성이 조금 딸리다 보니까 내 실력을 그만큼 발휘를 못 하죠. 그러다 보니까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이제 하면서 이제 시간이 날도 많이 더워지고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벌써 2021년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운을 좀 한번 점쳐볼 때도 온것 같아요. 맞아요. 벌써 2021년이 금방 온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로 이제 또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. 맞아요. 올해는 막 특히나 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너무 힘들었잖아요. 맞아요. 작년부터.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이제 백신들 맞는다고 그래도 또 한가하고 또 희망들도 있고 또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올 2021년 하반기에 좀 그래도 내 기운세가 내가 좀 뭐를 시작을 해도 되는 그런 분들의 띠를 좀한세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, 아, 오늘은. 좋죠.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토끼띠. 토끼띠요. 토끼띠, 그 다음에 원숭이띠, 그 다음에 쥐띠분들. 우선에는 토끼띠분들, 토끼띠분들 같은 거 이제 일단 나이로 치면은 23살, 그 다음에 35살, 47살, 그 다음에 59살. 특히 근데 59살 이분들은 내가 9세 걸려서 이런 건가 도대체? 막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. 찔끔찔끔 뭐가 될것 같아. 될것 같고. 소식이 들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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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도 큰 결과가 없었단 말이지. 여태까지. 근데 조금만 기다리세요. 지금 싹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. 아, 이게 진짜요? 하반기에 이런 운들이 많이 들어오세요. 9수다 보니까 당연히 상반기에 그냥 조금 힘든 거야. 그냥 그러려고 넘어가시고.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살, 54살, 그 다음에 66살. 이분들은 내 명예운, 명예운. 명예운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세요.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요.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. 나를 인정을 해주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? 내 연봉도 올라가. 그렇겠죠. 내 명함직함도 또 올라가는 운이고.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결실이 하반기 쪽에 좀 올라가는 그런 상승, 그런 운이세요. 쥐띠분들이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많이 하시고 항상 뭐 일을 하시면 또 끈기도 있으셔가지고 끝을 보는 성격이거든 거기가. 정말 끝을 보는 성격인데도 이상하게 올해는 내가 말로도 실수가 많이 나고 내 생각까지도 않게 자꾸 일이 틀어지고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또 틀어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을 거야. 내가 올 상반기에는 정말로 일은 무지하게 많아. 잔일이. 잔일 무지하게 많았는데도 뭐가 결과가 없어. 연락드릴게요, 연락드릴게요, 연락드릴게요. 언제 오냐고.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안 해. 이해가 안 가거든. 고집도 무지하게 세. 이거 아주 끝에 답을 봐야 되거든. 그런 고집들이 있으시단 말이야. 그 고집들의 결과가 또 하반기에 나타납니다. 그 노력의 결실이 이제 빛을 막 바라보는 게. 좋네요. 내가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죽자 살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무원 시험을 죽자 살자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시험을 봤어. 공부를 했어.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게 하반기. 그러니 내가 지금 이게 뭐가 안 된다고 꼬인다고 너무 걱정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분들이 보면은 GT분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매아신녀가 이렇게 점사를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. 같은 띠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. 보면은 이분들이 좀 융통성은 조금 딸려 남들보다. 융통성은 벌써 답을 줬는데도 융통성이 조금 딸리다 보니까 내 실력을 그만큼 발휘를 못 하죠.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상반기에는 내가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내 하반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, 지금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준비를 하고 있었고, 뭘 하고 있었던 거, 그걸 중간에 포기하시지 말고. 어차피 포기 안 해, 이분들은, 지들은. 고민, 고집들이 세갖고. 이런 결과들.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에도, 문서 계약. 내가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되겠어. 아니면 이거를 내놔야 되겠어. 이런 매매 같은 운도 하반기 쪽엔 좀 많아요. 그러니까 그때 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다른 쪽으로는 크게 이미 상반기에 힘들 것들을 이세 띠분들은 다 겪었어. 겪다 보니까, 너무
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거지. 이 새띠 분들은 하반기 쪽에 다 나타납니다. 확실한 결과가.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다고 어디 점집 가서 붙할 생각도 하지 마. 어차피 하반기에 나타나니까 정말로. 올 상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좀 너무 많았어요. 그래도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 백신도 맞고 하니까 조금 희망을 갖고 하반기 쪽에는 다들 으쌰으쌰 해갖고 내년에는 좀 더 밝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좀 이제 좋은 띠 세 분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래도 내가 조심해야 되는 띠들 세 띠 갖고 또 나타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